광주와의 K리그 개막전에서 승점 사냥에 실패한 포항이 이틀 뒤 열리는 인천과의 원정 경기에서 첫승 사냥에 나섭니다. 포항은 오는 20일 오후 인천 축구 전용 경기장에서 리그 2라운드 경기를 치르는데 최진철 감독은 인천전 승리를 통해 침체된 팀 분위기를 다시 추스르겠다며 의지를 불태우고 있습니다. 포항은 인천과의 역대 전적에서 12승 10패 13무로 근소하게 앞서고 있습니다.